읽어 들어가겠습니다. Have you ever visited 제주도 그랬죠? 현재 완료죠? ever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뭘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경험. 현재 완료에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네 가지 문법이 따르지겠지? ever가 들어가면 경험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Yes, I have 또는 No, I haven't. have으로 물어봤으니까 답변할 때 have 쓰는 거지, 그렇죠? 희망 표현하기. I hope you can reach there sometime. I hope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요? 나는 희망한다 그러면 뭐를 희망한다 지겠지. 네, 을이나 를 자리에 나오는 거 목적어잖아,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죠.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시 거기 생략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언젠가 거기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래, 이런 말이고요. 읽기에서는 find the dream and live it. 꿈을 찾고 그 꿈에 맞게 live it. 그 꿈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자, 어느 형식은 이제 문법인데 여기 접속사 whether나 if나 지겠지? 이거는 칠판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칠판 설명을. 우리 모든 문장의 뼈대구조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모든 문장의 뼈대구조는 주어동사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라고 그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종속절이라고 그랬지. 종속절. 문장은 완전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연결사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접속사고.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게 있을 때는 두 문장의 관계를 대신 나타내주는 관계 대명사가 사용되는 거죠. 접속사 이후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 이후의 문장은 그래서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다. 종속절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 있는데, 요 관계 대명사 이후가 관계대명사 이후가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무슨 절이야, 얘가? 형용사 절인 거지. 완전한 문장을 이어준 나머지 두 개가 무슨 절, 무슨 절이에요? 하나는 명사절이고, 하나는 부사절이고, 그렇지? 됐죠? 명사절은 뭐가 명사절이야?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어디 나오는 거야? 명사 자리에 나오는 거지, 명사 자리. 영어에서 명사가 나오는 자리가 무슨 무슨 자리가 명사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지.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 자리도 명사 나오잖아, 보호 자리에. 그렇지? 명사절을 이어주는 이 연결사의 종류가 뭐가 있다? 네. 그래도 what이 있다, 그렇지. 앱 이후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요. what 이후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우리가 what은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도 하는 것이지. 연결사 what은 뭐라고, 연결사 what의 쓰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한다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는 없고, 해석은 대시든 와시든 간에 다 뭐라고 해석을 해요? 겉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겉. if나 whether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건 안 된다 그랬지. if 플러스 주어 동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응? if 플러스 주어 동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이런 형태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if 플러스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거는 대개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법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려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건데 오히려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whether가 있는데. 그렇지? 여기 이제 명사절. 여기 책에서는 if나 whether의 쓰임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연결사와 동일한 주어를 지으면 남는 동사가 무슨 동사가 된다고 했어요? 준동사 된다고 했지, 그치? 준동사 뭐뭐 있다고 했어요? 투부정사, ing, pp, 원형부정사. 그네 가지가 있다고 했지?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잖아. 얘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동사가 아닌 고정되지 않은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사라고 이른다고 얘기했었어요. 무슨 무슨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명사적 용법, 또 형용사적 용법, 또 부사적 용법 이렇게 있는 거지. 명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무슨 자리에 나오는 거야? 명사 자리에 나오는 거지. 부어, 목적어, 부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뭐 하기. 이렇게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뭐야?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두 가지가. 하나는 명사 바로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뭐뭐뭐 할 또는 뭐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됐지? 자, 이때 이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는 이 투부정사에 나오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동격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 주어, 목적어 아니면 동격의 역할을 해야 돼.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여기 뭘 써야 돼? 여기다가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지. 전치사. 투부정사에서 전치사 들어가는 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왜? 전치사가 안 들어가도 해석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에서, 아, 요런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을 때이 전치사가 들어가는구나. 그때그때만 외워주면 돼.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또, 비동사 뒤에 나와서,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 다 나오지, 그치? 주어하고 이퀄이 안 되면 형용사적 용법인데, 우리가 저거를 비투 용법이다. 이렇게 불러준다고 그랬죠. 비투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의가 운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지. 예의가 운도. 철운도가 아니고 예의가 운도라고 했지. 얘는 뭐야? 예정, 의무, 가능성, 운명, 의도. 이런 것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학교 과정 끝나기 전에는 투부정사가 이제 명사적으로 쓰였냐, 형용사적으로 쓰였냐, 부사적으로 쓰였냐를 잘 구별하고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해석을 할줄 아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길라잡이 잠깐 펴보세요. 아, 제가 이거 길라잡이는 이거 시험 보거나 그럴 때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 이 페이지 펴봐. 길라잡이 이 페이지 옆에. 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나와 있지. 방금 전에 칠판을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용법이 있다? 아니, 거기 지금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잖아. 형용사적 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용법이라고? 1번, 제한적 용법.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명사 바로 뒤에 나와가지고 명사를 수식하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할,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형용사 활용 문법인 거지, 그렇죠? 자, 거기 나와 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When Jesus had called the 12 together,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그들에게 power and authority, 힘과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무슨 힘과 권능이야? 여기 to 플러스 동사원형 to drive out 나와 있죠. and 삼각형 치고 보니까 and 뒤에 또 to cure, to 부정사 나왔지, 그치? 모든 악마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을 주었다 이런 얘기지. 됐죠? Power and authority가 수식을 받는 거지. 두 번째, I have no friend. 나에겐 친구가 없어요. 무슨 친구? 여기도 to help라는 to 부정사가 앞에 뭐를 꾸며주는 거야? Friend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지.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friend가 뒤에 help라는 동사의 주어 구실을 해야 해. 하잖아.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이거는 전치사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 그 앞에 문장도 뭐야? 힘과 권능이 악마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에 들어있는 동사의 주어나 목적어나 동격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그게 안될 때는 아까 우리 뭘 쓴다고 그랬어? 전치사를 쓴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역할이 경우를 보니까 A paper to write on 그랬지, 그쵸? 여기 써야 할 종이지. 근데 종이가 쓴다 돼요? 종이를 쓴다 돼요? 쓰는 것은 종이다 이거 돼요? 다 안 되지.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잖아. 이럴 때 전치사를 쓴다 이거지. 이럴 때 전치사. 또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럴 때도 여기 to live라는 to 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이 house와 live의 관계를 보면 집이 산다. 집을 산다. 사는 건 집이다. 다 안 되지, 그치?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전치사 들어가야 되는 경우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일단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서술적 용법이 나와 있어. 그쵸? 이 동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주어하고 이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예의가 운도를 해석한다고 그랬지, 그치? 예정, 의무, 가능성, 운명, 의도. 그렇습니다.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그렇지, 그쵸? 여기 was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정이야. 당신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그 분입니까? 이런 얘기지. 예정. 이해됐어요? 의무, we are to meet at 10. 우리가 10시에 만나야 한다. 우리는 10시에 만나는 것이다. 이거 안 되지, 그쵸? B2 용법으로 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Not a soul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여기도 B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단 한 명도 거리에서 보이질 않았다.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운명. They will never to see each other again. 여기 지금 B동사 were 다음에, B동사 were 다음에, 투부정사 to see가 나왔지, 그치? 그들은 결코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다시 보지,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지. 그 뒤에 것도 볼까요? He worked hard.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국 뭐 하게 되었다? 실패하게 되었다. 이것이. 알겠습니까? 운명이다. 이거. 의도.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되게 if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건 다 의도라고 해석하면 돼. 다 의도. 만약에 네가 여기 B동사 뒤에 또 to succeed 나와 있지, 그치? B2 용법이죠. B2. 네가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지. 됐어요?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갑시다. 자,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그럼 뒤에 뭐를 몰랐다잖아, 그렇지? 을이나 를 자리에 지금 외도 삼각형 치고 외도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나온 거지요. 아까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한다는 뜻이겠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즐겼는지 어쨌는지 난 몰랐어. 이해됐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걸 즐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웨더가 목적어 자리에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인 문장이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I got a chance. 내가 기회를 얻었다는 거지. 기회를 얻었다. 어떤 기회야?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chance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Northern Lights, 오로라를 북극광이라고 붙은 거죠. 북극광. 소위 말은 그 옛날 학원 강사 동료가 캐나다로 이민 갔거든요. 이민 갔어, 완전히. 야, 그 사람은 여름에도 막, 뭐, 얼음 있는 데막 가고, 눈 내린 데 가고, 어?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막 다니고, 캐나다가 땅덩어리 넓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 부부가 다. 거기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간, 술을 빚는 걸 좋아해, 술. 여러 가지, 종류의 술이 있잖아요. 여러 막걸리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술들을 우리나라에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전통적으로 막 본격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북극광 오로라가 있는 거 사진 찍는 걸 페이스북에 가끔 올려요, 이 사람. 찾아볼까 지금? 되게 여유가 있어. 뭐 해서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편하게 다녀. 응? 놀라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네. 이제 막. 아, 여기, 이거 오라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올린 사이트라고. 근데 뭐 같은 학원에 있었던 사람이야. 같은 학원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저기 참 많이 돌아다녀.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 파티도 많이 하고, 자 이거지 이거, 이게 이 사람이 오로라인데 지금 사진이야, 그렇지? 아씨, 되게 부럽더라고, 이거 봐 사진, 여기. 오오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올린 건데 공주님이 오신다는 말에 오늘도 술 마시다 말고 맛은 나갑니다. 응? 뭐라고? 아, 126년. 아니다. 한국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놨고, 또이 사람이 또 캐나다에 있으니까, 또 캐나다에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찾아서 서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아, 나하고 레벨 차이가 너무나 나서 여유가 있어, 이 사람 사는 거. 이 사람은 학원 강사하다가 나와서 나도 학원 차렸듯이, 이 사람도 학원 차렸잖아. 근데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은 한 2주씩 해외 여행 가. 애들 수업 안 해.
그리고 한 2주치 원비를 늦게 받는 거지. 애들 좋아하지. 어? 이 사람은 그게 없어서 사는 사람이 보니까. 같이 이제 학원에 제주도로 놀러 간 적이 있거든. 제주도에 맛집을 다 알아, 이 사람은. 많이 다닐대, 제주도를. 국내에서도 막 여행 되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도 궁금했어. 야,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야 되나.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막 강요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아, 멋있게 좀 하는. 저런 부분을 한편으로서는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 자, 일단 여기 보니까,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오케이. 아, what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것. 여기 와서 또 나왔네, 그치? 아까 우리. I know는 나는 알고 있다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뭐, 늘 알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 안 나왔지요? 선행사도 없지?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것이라고 한다고. So what I know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밑에 나온 거 봅시다. I like cooking.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를 좋아한다가 나와야지요. 을료 자리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뭐 나오는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 그 자리에 요리하다라는 동사의 ing, cooking이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 취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런다? 동명사. I am good at cooking spaghetti 그랬어요. Be good at은 무엇을 잘한다 그런 뜻이죠. Be good at. 여기도 지금 전치사 at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게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근데 그 목적어 전에 또 ing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온 cooking도 뭐예요? 동명사. 이해하죠? 그 밑에 거. I love. 나는 좋아해요 그랬어. 그럼 당연히 또 이거 뭐가 나와야 돼? 뭐를 좋아해요잖아. 을을 자리네? 목적어 자리네? 명사 나오는 자리네? 근데 그 자리에 playing이라고 하는 동사의 ing가 나왔네? 여기 지금 playing computer games 이것도 뭐라고? 동명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I am good at it. 나는 그걸 잘해요. I wanna be a programmer.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원? 어? 아, 프로게이머. 원하다는 소망동사지. 소망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소망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투비가 원트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원트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 자리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투비는 명사적 문법이야. 그치? 나는 근데 또 to 다음에 b가 나올 때 그 b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 b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원래 b 동사가 뜻이 뭐뭐 있다 그랬어. b 동사가 있다, 이다, 되다, 뭐뭐 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중에서 조동사 뒤에 b가 나오거나 또 to 다음에 비가 나올 때 그때 비는 뭐뭇이 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죠. 이해합니까? 뭐뭇이 되다라고 쓰일 때는 조동사나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경우에 뭐뭇이 되다라고 해석을 해준다. 알겠어요? 오르지에 가볼까요? I think Juno is interested in cooking and taking pictures. 여기도 I think 다음에 명사절 연결사 대생략된 거 알지요? 나는 준호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Cooking and taking pictures. 요리하는 것과 사진 찍는 것. 거기 나오는 cooking과 taking pictures 다 동명사이지요. His dream may be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그의 꿈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음식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기 to become,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예시다 만들 볼게요. 내 생각에 1번, 준호는 interested in cooking,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의 꿈은 어쩌면 요리사가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에는 준호가 caring for animals, caring for, 돌보다 그런 말이죠.
동물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다 동명사로 쓴 거예요. 동물을 돌보는 거,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의 꿈은 동물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지요. 3번. 내 생각에는 수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Traveling and making videos. 여행을 하면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 비디오를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녀의 꿈은 여행,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번째, 내 생각의 수는 영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그녀의 꿈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내 생각의 수는 be good at, 무엇을 잘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지? 수는 뭘 잘해요? 농구하는 걸 잘해. 그녀의 꿈은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자, 오늘 이 교과 페이지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우리 수업 끝난 게 아니야. 교과서로 그까지 나온다는 얘기고.